안녕하세요, 수유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잘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하고 원만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외롭지 않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잖아요, 다들. 근데 그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이긴 한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고. 왜 그럴까? 근데 이유도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답답한 거죠. 직장에서도 이렇게 왠지 좀 겉도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들 지간에도 뭐 그렇게 나는 원만한 사람은 아닌데, 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 영상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관계, 사람 관계가 원활하게 잘 풀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잘 풀리게 되는 방법은 이제 안 풀리게 되는 요인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오늘 그 요인을 몇 가지 함께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회사에 김 대리는 뭐든지 다 잘해요. 뭐든지 다 잘하고, 막 오지랖도 넓고, 뭐 다 잘, 일도 잘하고, 뭐 그냥 빨리빨리 척척척척 다 잘하고, 저 사람 어학도 잘해, 막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김대리 옆에는 안 모여요. 근데 이제 반대로 참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유능하지도 않고, 인사고과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인정받는 사람도 아닌데 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좀 부족한 사람한테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들까요? 너무나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인드, 그 행동들이 사람들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걸 한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면요. 미국의 아주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래요. 엘리엇 에러슨이라는 사람이 A그룹, B그룹을 나눠서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막 이제 풀고 막 잘 해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안에 이제 주인공 남자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똑같은 영상인데 B그룹의 참가자들한테 보여준 영상은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막 잘 해내는, 유능하게 잘 해내는 어떤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B그룹이 본 영상에는 맨 마지막에, A그룹이랑 다 똑같이 보다가 맨 마지막에 커피를 이렇게 탁 엎지르는, 그런 양복에다 커피를 탁 엎지르는 걸로 끝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점은 둘 다 유능한 직장인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B그룹에는 커피를 엎지르는 모습만 보여주고, 이제 그 지금 영상에서 본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A그룹에 비해서 B그룹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커피 엎질르는 걸 본 그 참가자들이 그 영상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끝까지 나이스하게 딱 이렇게 하는 게 호감도가 높지 않고 그렇게 실수하는 거, 그게 더 호감도가 높았대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누구한테나 이제 실수 효과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완벽한 사람보다는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실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원래 이렇게 대중은 친근감을 느낀대요.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꺼려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좋은 모습만 사실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기가 특히 더 이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조직이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모습에 더 공감할 수 있고 호감이 간대요. 그래서 왜 마음대로 나는 인간관계 잘 안 풀리지?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요인, 나는 정말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너무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정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 아는 그 분도 디자이너 분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디자이너인데 맨날 말끝마다 내가 맹탕이야, 내가 이렇게 허술해, 내가 아는 게 없어,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아주 예리하고 아주 감각이 좋은 그런 디자이너신데, 근데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남들한테 본인이 워낙 그냥 그쪽 그 디자인 쪽에는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그것만 안 하면 옷도 막 허술하게 입고 다니면서 내가 맹탕이야, 내가 뭘 알아,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공부를 하면서 그 디자이너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일부러 황당한 실수에서 웃음을 유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프로그램의 어떤 이제 정해진 어떤 그런 내용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연예인에 대한 호감도가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디 주인공을 해서 정말 너무 멋있고 근사하고 그럼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근사하고 멋있고 정말 그야말로 만화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만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엉뚱 매력, 엉뚱 호감 막 이런 거 막 자막으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매력, 완전히 그 뭐지 허당 어떤 이런 이미지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유가 대중들한테 더욱더 호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고도의 계산 등 그런 동작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실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도움 없이 혼자 다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도 사람이 안 붙습니다. 인간관계 잘 안 풀리겠죠. 회사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훨씬 인기 있다는 거는 이제 미리부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경력 이직을 해서 낯선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이제 경력 이직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치가 얼만데 내가 이제 모르거나 제대로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실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뭐지 도움을 청해도 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다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기가 이제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유독 더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주임 저 제가 여기 지금 처음 와서 내용을 이제 회사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 제가 이제 찾으면 될까요? 이런 거는 뭐 자료실에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좀 도와줄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배한테도 선배님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와서 뭐 이런 걸 좀 이제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걸 하려면은 지금 사내 시스템 어떤 거를 이용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고요 저거고요 막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도움을 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그래서 도와준 거라고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겠죠. 무의식 중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 호감이 가고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럼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럼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내지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제가 밥 살게요 내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계속 역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맡겼다고 해서 막 그걸 갖고 막 김대리 잘 돼가 혼자 끙끙 알면서 네네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도와줘? 그러면. 아니요.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완성도도 떨어져. 일정도 겨우 못 맞춰.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계속 비호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과감하게 도움을 청하는 거.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잘 안 풀립니다. 직장에서 가장 이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냥 박박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죠. 특히 이제 직장 상사가 후배들 앞에서는 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정말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본인이 지시해놓고도 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시킬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시켜서 그렇게 다 해놓은 사람 보고서 나보다 더 윗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김대리가 아직 미숙해서 제가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우겨대는 거. 내 잘못 아니고요. 김대리 잘못이에요.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 정말 옆에 사람들 안 붙죠. 자, 뭐 회의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의 들어가서도 팀원들이 이제 뻔히 다 아는데 내 팀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아닌 걸 막 기라고 계속 우겨대는 거예요. 우리 팀이 잘못한 거 없다. 근데 팀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팀이 잘못해서 그런 거를. 근데 우리 팀이 잘못한 거 없다. 니네 영업팀이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박박 우기고 나와갖고. 봐라. 이렇게 직장 상사는 일 안 하는 거 같지만 이렇게 총알맞이 하는 거야. 결국에 어떤 일은 안 떠맡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팀원들이 좋아할까요? 신뢰감 떨어지고 뒤에서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이제 힘들어지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솔루션을 찾는 사람 빨리
정말 어떤 그런 공적인 조직에서 더 그렇겠죠. 책임감이 있고,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많은 어떤 그런 호감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을 직장에 있는 어떤 사례를 이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어떤 그런 친구나 가족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도 뭐 그렇게 막 따지고 계속 뭐 와이프하고 막 가계부 같은 거 갖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막 계속 우겨댄다든지, 그리고 막 그 청소 같은 것도 혼자 다 하고서 내내 화를 낸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두고 봐라, 다 해놓고 막 씩씩거리는 이런, 그럴 필요 없거든요. 도와달라고 양팔을 벌리십시오. 그래야지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식장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